네, LX 세미콘 주목하고 계신데요.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3% 가까이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.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도 양호한 편이고요. 어떻습니까? 일단은 체급 자체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. 일단은 뭐 9일간 주가 거의 40% 가까이 오르면서 뭐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도 아닌데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일어나오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뭐 이제 전력 반도체 LG 이노텍 전력 반도체 부분을 뭐 양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주력 제품인 DDI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지금 O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 삼성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내년에 OLED 관련된 매출이 크게 늘 전망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한다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전에는 같은 LG 계열사였습니다. LG 계열사라는 거는 LX 세미콘이 갖고 있는 주요 매출 중에 대부분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전에는 이제 내부 거래라서 조금 이제 납품 단가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외부 거래로 바뀐 걸 분할이 되면서 외부 거래로 바뀌게 됐습니다. 그만큼 이제 납품 단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. 일단 당연히 LG 디스플레이, 주요 매출처인 LG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야 되는데 삼성과의 좀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단기간 크나큰 상승세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면 당연히 LX 세미콘도 관계사로서 어느 정도 주요 매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동반이 되는 상황으로서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체급이 상향된다면은 뭐 거의 20만 원대까지 지금 이노텍도 한번 고점 찍더니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LX 세미 콘도 마찬가지 이렇게 체급이 한 단계 상장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견고하다. 지수가 만약 여기서 받쳐준다면 좀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LX 세미콘 뭐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주가 상황 거의 200% 넘게 지금 급등한 상황인데요. 자, 지금 거의 고점에 있다고 보는데 매수 가능할까요? 저는 체급이 한 단계 좀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력 반도체 부분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전력 반도체 시장은 내년에 정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요 이제 포드나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는 차라리 이제 자동차 그룹들이 관련된 뭐 팹리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더리 분야를 인수를 해서 이제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전력 반도체 부분의 일부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중에 미래 가치는 충분히 고평가 받기도 딱 좋은 그런 시점에서 양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 현재 체급도 충분히 조금 더 상승력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